2000년 가야 문화 위로 현대 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삶이 활기차고 여유 있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도시.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하는 도시. 영원히 기억되는 어제로 오늘을 만드는 활력이 내일의 대도약을 이루는 세계 속의 당당한 대한민국 대표 명품 도시. 여기는 가야왕도 김해입니다.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임에도 코로나19가 촉발한 대혼란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힘든 시간들을 견디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년 직접 찾아뵙고 우리 시 비전과 역점 사업을 함께 나누던 것을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국 14번째 대도시로 도약했습니다. 2021년은 그동안의 성장을 발판으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질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저와 1900명의 공직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정에 대해 잘하는 부분은 격려를, 다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질책해 주셔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정된 삶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궁극적 목표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가야왕도 김해의 2021년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명절은 가족 모두와 함께 할 수는 없어도 서로의 소중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가야왕도 김해, 미래 100년 설계를 위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우리 시는 인구 56만 명인 전국 14번째 대도시로 각종 편의시설을 골고루 갖추어 살기 좋은 도시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림살의 규모는 총 1조 9,044억 원으로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가 시로 승격한 지 40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1981년 당시 17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현재 56만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이 뽑은 우리 시 최고의 시책은 국립 김해숲체원 유치로 조사되었습니다. 2위는 국립 가야역사문화센터의 유치, 3위는 NHN 데이터센터 및 R&D센터 유치, 4위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5위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속 추진, 그 외 낙동강 테마 임도 조성, 광역 알뜰카드 도입, 공공형 예식장 비즈 컨벤션 설치 등을 2020년 시정 베스트 10으로 꼽아주셨습니다. 2020년 우리 시는 환경부 주관 그린시티 선정,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수상, 일자리 대상 4년 연속 수상,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인 57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사업비 18억 원을 획득하여 우리 시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특히 청렴도 평가에서는 역대 최고 점수인 8.61점으로 도내 1위를 차지하며 깨끗한 시정이라는 시정 방침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국도비는
역대 최고인 7,411억 원을 확보하였고 대외기관 공모사업 역시 194건에 선정되어 현안 사업들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과들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포함한 56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2021년 시 승격 40년을 맞는 우리 시는 그동안의 성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올해 시정 목표를 시 승격 40년, 미래 100년 설계를 위한 담대한 도전으로 정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해 김해영 뉴딜 기반 위에 경제 회복을 최우선하고 가야왕도 김해 위상 제고를 위한 도시 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시정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민선 7기 일자리 10만 개 창출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공격적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산업은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기반으로 본격 육성하는 한편 스마트 공장과 첨단 센서 산업을 키워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김해영 강소기업 육성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을 돕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고 미래 먹거리 전략인 김해 푸드플랜으로 안심 먹거리 제공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면서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고통은 더욱 컸습니다. 그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어준 김해 사랑 상품권을 1,0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육성 자금 확대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추가로 발굴, 지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 완화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도시로 품격을 높이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가야 역사문화 환경 정비, 국립 가야 역사문화센터 건립,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가야사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가 보유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며 경남 최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도시 선정을 기점으로 우리 시의 미래, 색깔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도시라는 정체성 확립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가야 문화 역사 관광지, 봉화에서 화포천 생태 관광지, 산림 힐링 휴양 관광지, 낙동강 친수 관광지, 김해 위락 관광지로 나누어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우리만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코로나19로 1년 순연되면서 2024년에 개최됩니다. 종합운동장과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 여가 인프라를 조성해 나갑니다. 세 번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등 국제안전도시에 걸맞게 모든 정책에 시민안전을 우선하면서 기존 도시의 혁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고 AI, ICT에 기반한 다양한 도시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합니다. 부전에서 마산 복선 전철 전동열차 도입으로 동남권 교통중심 철도망을 구축하고 사통팔달 시원한 도로망 건설을 통해 도시 접근성을 높이며 특히 주요 도로는 전국체전 이전까지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쇠퇴한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원도심, 무계동, 삼방동, 진영읍 네 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 특색을 충분히 살려 추진하고 불암동, 대성동, 내외동 세 곳도 추가 지정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반영하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믿고 마시는 깨끗한 물 관리에 주력하면서 전기 수소차 및 충전소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허포천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과 훼손지 복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허포천을 보호하고 주천강, 조만강, 용성천, 무계소하천 네 곳의 하천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국립 김해숲체원, 용지봉 자연휴양림, 율하천 대청천 둘레길 조성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만들고 도심 혼잡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미래지향적 청소 시스템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도 소외받지 않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본격 추진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환경을 만들고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 고령자 맞춤 케어 안심주택, ICT 활용 건강돌봄센터로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면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으로 치매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커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며 숙원 사업인 대형 종합병원과 공공병원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미래 인재 장학재단 활성화와 관내 소재 고등학생이 지역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지원금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 활력과 김혜영 인재 육성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 실시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잡는 한편 주민 참여 예산 확대로 참여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쌍방향 시민 소통에도 힘쓰겠습니다. 청렴도는 최고 등급을 목표로 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의 단계적 신축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제도시 인증과 ISO 인증이라는 국제화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표준도시로서의 도시 품격을 한층 높이고 6개국 10개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로 세계 속의 김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간 끊임없이 도전했던 저력을 바탕으로 김해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2021년 한 해도 쉬지 않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